이번에는 여자고요. 성 김씨고. 1972년 GT 9월 2일이라고 나와는 있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네이버상 네이버에 뜨는 사람이니? 네, 네이버에 뜨는 사람입니다. 이분의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야, 쫄리게 대단한 사람을 물어보는 것 같은데? 좀 대단한 사람. 갑자기 쫄리네? 저도 엄청 궁금했거든요. 신데렐라지? 신데렐라.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맞지 않는 신발을 신었으니까 아마 별로 안 좋겠지? 3년간은 빚은 나겠다. 3년간은. 이분 배우예요. 3년간은 빚은 날 거야. 네. 근데 신데렐라가 여왕이 된 케이스거든? 여왕이 나중에는 마녀가 되겠지? 뭐 그리고 비판이나 지탄 같은 거 받겠지. 향후 어떻게 될것 같아요? 행보가? 얘기했잖아. 행보가 그렇게 된다? 응. 되게 안 좋을걸? 뭐 잘 되는 거 없나요 혹시? 최고의 자리니까. 야, 혹시 배우라고 했지만 영부인 아니야? 네? 김건희 영부인 아니야? 최고의 빛이 나고 있으니까. 거기 아니야? 선생님 이거 뭐 외워갖고 다녀? 사주를? 아니 사주를 외우시냐고. 맞지? 그러니까 아니 사주를 외우세요? 야 요거는 내보내지 말자. 아무래도 내보내지 말자. 요거는 내보내지 말자. 아니 어쩐지 내가 커피가 저 커피그를 마시더라. 아니 목이 타더라 했더니 맞지? 이 맞아요. 아 난 이분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본 것 같아갖고 제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네.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것도 얘기했지만 정말 이분은 아마 여자가로 인해서 남자가 잘 되는 경우가 있어.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가끔 쓰는 용어가 있는데 어떤 예를 들어서 김건희라는 김건희 영부인께서 나라의 예를 들어서 공주야. 근데 나한테 시집을 오는데 나는 정말 끼니를 걱정하는 양반가의 사람이란 말이야. 공주가 며느리로 들어오는 마당인데도 그 정도의 사주를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집에서는 그 사람을 며느리로 안 받아들여. 왜냐면 내 아들, 그러니까 나를 치는 거거든. 그래서 아마 이분으로 인해서 대통령께서 하시는 그게 아마 빛이 많이 바라고 결국은 그 빛이 꺼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걸 같이 이렇게 매치하면은 윤 대통령께서 3년간 정도는 하시지 않을까 싶네. 여자 잘둬야 돼. 여자 잘둬야 돼. 그래서 나는 장가를 안 간 거야. 아 그래요? 내 복에 여자 복이 없었어. 아 일단은 야 땀난다 야. 아니 그거보다 그거야 사주 외워갖고 다녀? 아니 그렇게 나오잖아. 아 그렇게 그냥 느끼는 대로? 그리고 그 양반이 8월 며칠인데 아마 사주가 틀릴 거야. 7월생일 거야 분명히. 그래야지 이분이 7월생이 돼야만 7월생이 돼야만 빛이 나는 형국이니까. 이분이 잠깐만요. 아까 몇 번이었지? 응. 9월 2일이거든요? 이거 양력이겠죠? 그러니까 양력으로 치면은 그 음력으로 하면 아마 7월 말쯤 될 거니까 7월 금음에만 났어도 빛이 확 났다가 꺼지는 격이니까 맞겠지. 이 양반은 정말 숨만 쉬고 계셨으면 좋겠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래야만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가지. 그냥 어디 그냥 청와대에 있으면 청와대에서 그냥 콕 박혀 계시고 아니면 사조에 계시면 사조에서 그냥 그 집안에 다 갖다 놓고 운동이고 뭐고 다 갖다 놓고
그냥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게 도와주는 거야. 아, 그거 도와주는 거다? 응, 가만히 계시는 게 이슈가 안 돼야 되니까. 나오면 이슈가 되기 때문에 남편을 생각한다면 그게 아마 현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성상 이런데도 가급적 몸이 불편해도 뭐 해외 순방길도 안 나서고 그게 최선일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그래야만 남편이 나라님으로서 제대로 하지 않을까. 이분이 계속 이슈가 되면 될수록 나오면 나오고 매스컴이나 여론에 나오면 나올수록 남편을 치게 되고 흔들리는 격이니까. 알겠습니다. 정말 대통령 끝까지 하려면은 마누라 집에 계속 계시라고 그러세요. 근데 아까 그 윤석열 선생님 봤을 때는 뭐라고 했죠, 선생님? 그분도 끝까지 임기를 못 채울 것 못 같다고. 채운다고 했죠, 그때도. 결국에는... 이분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분 때문에. 아... 일단 알겠습니다. 내보내지 마. 아니, 다 찍었는데. 쫄려, 이거는. 어차피 제가 쫄린 거 아니잖아요.